지난 12월 21일 한 해 동안 활약했던 예능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축제죠. 2019 KBS 연예대상이 열렸었는데요. 이렇게 신나고 즐거운 연말 파티에 우리 가족들이 빠질 수 없겠죠? 먼저 도착한 가족은요? 뭐야? 왜 이렇게 쓰네요? 아, KBS? 그렇지. 야, 너는 KBS 아들이야. B. B. S. 아이스! 케이비 아이스! 신났어. 아유. 파리 피플! 파리 피플! 그렇죠. 여기 와봤거든요. 와본자의 여유죠, 이게. 매년 슈돌에서만 볼 수 있는 아이들 맞춤형 대기실.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키즈 카페 같은 곳이에요. 와, 애들이 진짜 좋아하겠어요. 그냥 뭐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공이야, 공. 공이야, 공. 공. 공이 있대요. 공, 공. 오, 어떻게 귀여워. 아빠, 친구들 여기 와? 오늘 윌리엄 친구들은 다 와. 그러니까 다 모이는 날이잖아요. 누가 올까? 아, 라온이. 라온이. 빙고. 라온이를 제목으로 기억하네. 라고, 어디 가요? 아, 그쵸. 또 이 벤틀리는 잼잼이 생각나고. 아, 덥다, 여기 안에. 나 도지. 만세. 야, 아빠. 아가는 내 옷 입은. 야, 작년 네가 그 빼넛 입었잖아, 작년에. 아, 그러네. 저거 작년 연예대상 때 윌리엄이 입었던 옷이구나. 이거, 이거. 궁금하자, 우리. 슛, 슛, 슛. 벤틀도 1년 사이에 정말 맞지? 많이 컸어요. 형아 몰려있고. 머리도 진짜 많이 자랐다. 그러게요. 와, 슛, 많이 컸어요. 아빠, 오늘 야도상 받아? 밥상? 아니야, 밥상 있다면 벤틀리 가져가겠지. 2019 밥상 벤틀리 해밍턴. 아름다운 밥이에요. 너는 시린 개그맨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윌리엄이 역시 뼈그맨이에요, 뼈그맨. 2019 시린 개그맨상 받아야겠다. 시린 개그맨. 오, 윌리엄! 인사해야지! 들어가 볼까? 아, 짜잔! 오, 저희 왔어요! 인사해야. 도겸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벤틀리 인사해야지! 안녕! 아, 이게 삼촌한테 반말하면 안 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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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는데? 눈이 안 되잖아요. 똑같잖아, 지금. 여기 여자 아기야, 여자 아기. 자, 같이 놀 때. 예쁜 아가가 어딨다고. 자. 연우가 제일 늦게 시작했지만 여기서 제일 형이야, 연우가. 형님! 물에 쏘셔, 물에 쏘셔! 아유, 말이 막. 야, 윌리엄. 오! 야, 윌리엄. 나 몇 살인 줄 아냐? 야, 야. 아, 이거 기선제압입니까? 몇 살인 줄 알아? 이렇게 물어봐야지. 몇 살인 줄 알아? 몰라. 너무 초반 기선제압이 세게 들어갔네. 몇 살이야? 야, 멘탈리 그리고. 응? 아, 저 주머니에 손 넣고 좀 해줘. 너, 얘, 너 하지 말고. 서열,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선배님. 반갑습니다. 나도 반가워, 후배야. 갈등입니다. 아, 너무 이쁘다, 윌리엄, 진짜. 에이, 내가 형이랑 못 받아. 아니, 뭐만 있으면 좋겠네. 찾아가, 아무리 막아도. 참어. 너무 신났어, 우리 형은 지금. 응? 자, 세 번째 가족 오는데? 우와! 아이고, 벤틀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잼잼이 왔네. 아, 잼잼이 왔구나. 아빠 방금도 가져올게. 맞아요. 여기서 아빠 이란. 아빠 방금도 이거 가고 싶었는데. 맞아. 와보고 싶었어요? 네. 어때? 와보니까? 좋네. 너무 좋아요. 여기 언니, 오빠들 있고 친구 있고 여기 다 있대요. 아, 우리 들어가 볼까? 응.
들어볼까? 잼잼, 어, 우리 가보자. 아, 잼잼이도 신났어요. 어! 잼잼이 왔네. 안녕. 아, 벤틀리 설레겠네요. 오. 우리 도안바가 제일 반가워하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윌리엄 직접 안아주세요. 아이, 귀엽다. 친구, 친구. 아파서. 잼잼이가 못 봤어요. 벤! 벤 노엘! 벤 노엘! 너 왜 이래? 아, 벤틀리 서운했나봐요. 오빠 처음 보지? 처음 보는 오빠지? 오빠 이름은 연우 오빠야. 아니야, 잼잼이야. 오빠 몇 살이야? 6살. 잼잼아, 너 몇 살인? 잼잼아, 너 몇 살인? 아까 윌리엄한테 물어봤어요. 나 몇 살인 줄 아냐? 3살. 아, 3살? 3살. 응, 예뻐. 예뻐? 어디가 제일 예쁜 거 같아? 성함이 나오고 말았어요. 어? 얘 얼굴. 아, 너무 내 아들이다. 아, 너무 내 아들이다. 얼굴이 제일 예쁜 것 같아? 나 예뻐? 응. 어머나. 아, 저런 분위기가 있었구나. 우와. 우와, 언니한테 가봐, 언니한테. 와, 잘 걷는다. 지금 몇 개월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진짜 빨라요. 돌 지났어요? 얘 돌잔치 딱 걸어서 들어갔어. 아니, 아빠들 아, 모여서 애기들 얘기밖에 안 하네요. 왜 나은이 안 오지? 그러게, 라온이가 안 오지. 나 먹고 싶어. 어, 왔다, 왔다, 왔다.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엄마랑 왔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니. 불터치 됐네. 정말 예쁘다. 어머나, 불터치한 거 봐. 너무 귀여우다. 와, 라임이도 많이 컸다. 많이 컸어요. 오, 친구다, 친구. 그쵸, 그쵸. 많이, 많이 컸네. 많이 컸어요. 귀여워라. 어, 근데 너무 예쁜데요? 머리띠로 대동단결. 어, 근데 경민이 형은 어디 가셨어요? KBS 다른 곳에서 촬영하고 있어서 제가 계셨어요. 아이고야. 갑자기? 아유, 갑자기? 아야? 친구들이 떠나 있어요. 야, 이거 왜 올라오는데? 어? 우와, 선생님이 더 많았다. 아, 여기 잘한다. 나중에 삼촌한테? 삼촌이 한번 알려줘? 아, 영광이지. 뭐 나와? 어, 이게 누구 노래야? 이게 무슨 노래야? 이거 누구 주제가? 아, 이 노래! 이번에 이제 윌리엄 주제가죠. 이거 누구 주제가? Let's go! 야, 나 따라와봐. 트로트로 바뀌어요, 춤이. 피우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야, 아우, 잘했어요. 야. 아! 안녕하세요. 드디어 얘들아. 주아 오빠. 이제 또 작년에 이어서 KBS야. 나은아, 보면 아이들아. 우리 아이들. 다시 작년에 이어서 오니까 좋아 안 좋아? 좋지. 어? 어? 안 좋은 것 같네. 아이들이 말이 어, 없어. 재밌게 또 구경하자. 아, 이렇게 보니까 진짜 같이 온 것 같다. 친구들 보러 가자. 아니, 또 저런 장치는 또 어디서. 안녕하세요. 어, 어, 뭐야? 오, 안녕하세요. 애들이 놀랬어, 놀랬어, 지금 놀랬어. 안 움직입니까? 안녕하세요.
애들 안녕. 애들 안녕. 애들이 표정이 계속 똑같은데요. 네. 이거 나은이 언니고 여기 건우 친구고. 아이들은 얼마나 친구들이야. 근데 애기들은 어떻게 해? 애들 다 스위스 먼저 가 있어가지고. 아 근데 외국에세요? 안녕. 셋째 안녕. 출산을 위해서 엄마와 함께 아이들은 스위스에 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누구죠? 안녕하세요. 정일이 삼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 아유. 아유 옆방. 네, 옆방에 있었어요. 우리 반갑습니다. 잘생긴 이루 씨예요. 애들 안녕. 삼촌 나 참 잘생겼네. 출산 선물 주려고 왔어. 어머 얼굴만 잘생기신 게 아니네요. 마음도 잘생겼어요. 고마워. 눈빛도 저렇게. 자. 삼촌이 너를 보고 싶어서 왔어. 고맙습니다. 근데 삼촌 누구예요? 삼촌 정일우 삼촌이에요. 정일우 삼촌. 아, 정일우 삼촌이 아니라. 아 굉장히 마음도 정일우 분. 신상춘 씨 편스토랑 안 봐? 거기 나오는 삼촌이야. 저랑 이제 편스토랑 네. 같이 하고 있는데. 감사해요. 아이들 보십니다. 그럼 이따가 잠깐 뵐 수 있겠죠? 이따가 제가 갈게요. 네. 다음에 보겠습니다. 아 정일우 씨 고마워요 진짜. 아니에요. 다음에 여기에도 놀러 오세요. 그러게요. 과자 사고 싶은데. 과자 사고 싶다고? 과자. 과자 먹고 싶다고? 아 여기 이제 귤밖에 없어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잼잼아 오빠랑 우리 같이 심부름 갔다 오자. 우리 같이 심부름 갔다 오자. 미안한데 집에서 드라마 자주 보여줘. 아빠 갔다 올게. 아. 삼촌 같이 갔다 와도 돼요? 어 그럼 와 여기 있어 이거 가방 여기 안에 돈 있거든? 와 예쁘다. 연우야 연우야 연우는 연우는 잼잼있게 있다니까. 아니 이건 겨울연가의 배용준 씨. 그렇죠 예. 오 가방 갔다 올게요. 그 손은 절대 놓으면 안 된다잉. 꼭 잡고 가. 너 가족이랑 흩어지는 날 있어? 있어. 흩어지는 날은 뭐예요? 나 장사해. 너도 저리다가 같이 먹어. 오빠는 여기 이미 와봐. 우리 아빠 나랑 살자. 그렇죠. 지난번에 아빠랑 같이 한번 와봤죠? 우리 엄마도 갔은데. 우리 엄마도 갔는데. 그러면 엄마가 무슨 노래? 점핑. 내가 아까 던졌잖아. 아, 대화가 되네. 그래, 그건 기억나. 정해진 목적. 조심. 잘한다. 조심해. 잘한다. 아. 뭘 살까? 넌 뭐 먹고 싶니? 소유주주. 너가 사고 싶은 걸 사자. 그럼, 어? 저게 아빠 사진이고 저게 엄마 사진이야. 땜땜 아빠! 저기 그렇죠! 우리 아빠 바로 옆에 있네! 있네. 아빠인데? 아까 우리 아빠는 못 있대. 맞아 아니에요. 오빠 어디 있어? 사랑해요! 아 둘이 호흡이 좋은데요? 우리 아빠는 KBS 간판 아나운서 도경완이야. 간판 아나운서. 제가 자기 전에 주문을 외워요. 아빠가 뭐야? 아나운서는 그 뉴스에 우리 아빠가 나왔거든? 아니 없는지 없는데? 뉴스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적이 없지. 근데 너 과자 먹고 싶다 그랬지? 빠른 화제잖아. 우리 빨리 과자 사러 가자. 오빠 안 추워? 안 추워. 나 원래 남자는 참는 동물이야. 그래서 오빠는 괜찮아. 제가 매일 괜찮아. 아 그래? 내가 보자. 와. 밖에 나왔어요? 아 정말 추웠어요. 오빠 꼈지? 모르겠어. 아이고. 재미는 안 추우니? 조심해야 아, 돼. 본인 추운 거 없고 재미만, 잼재미만. 이제 봐. 계단은 뛰면 불러 내려갈 수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네. 당연하지.
지금 밤이 돼서 그래. 하늘이 껌껌해진 게 밤이라는 거야. 재미야 먼저. 신들이 설명도 잘해주고. 어이구, 오, 문도 열어줘요? 이것이 바로 매너. 아, 손은 계속 잡고 다니네. 그냥 뽀로로 주스를 찾아보자. 어? 뽀로로 주스가 어디 있지? 없네. 아, 잼잼이가 먹고 싶은 것도 있는데 모르고. 이거라도 살까? 그래. 너 핏틱 먹어봤어? 어. 아, 저 그냥 둘이 쇼핑하는 그 모양새를 보니까 잘 맞는데요, 합이? 나중에 엄청 좋아했는 거. 근데 내 거 먹고 싶은데. 그래, 한번. 알겠어. 그럼 사고. 3 찾았다. 3? 잠깐만. 커플 3이야. 우리 친구들 것도 사자. 와, 오빠가 키가 큰 오빠지. 7개 야, 사면 되지? 쇼핑하는 모습이 아빠랑 많이 다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이 하시네요. 아, 이거 쇼핑 커피? 좋아하네요. 이거 커피? 아빠 커? 아이들 친구들 것까지 다 챙겨주는구나. 였어! 아, 오빠 엄청대다. 와, 이제 일곱 어떻게 다 챙겨가지? 이제 가자! 아이고 아이고. 와, 와, 오빠 힘 세지? 어, 땡땡땡. 와, 이제 좀 잘해. 와, 계산까지 척척 잘하고요. 와, 가자. 많이 드시네. 오빠가 그 손은 절대 넣으면 안 된다. 홍지 아빠. 그건 놓지 않겠어. 아, 좋아. 아, 나이스. 재밌다면 같이 떼지겠구나. 조심. 어, 그 훨씬 또 잼잼이 저렇게 친구들 배고파 하겠지? 어? 가자. 어머, 한 손엔 장바구니, 한 손엔 잼잼이. 잼잼이. 나가 갈까? 그래. 진주야, 오빠? 진주야, 오빠? 가다가 쉬어? 오빠! 어? 왜? 오빠, 앉아. 아니, 어쩐지 전날 밤에 뻗어서 자더라고요. 운동학원? 아니, 이 모습은 와, 너무 멋있다. 근데 이거 부러지면 위험해. 그러니까 잘 묶고 다녀야 돼. 잠깐만. 이거를 오늘도 너무 달달하고 잼잼이도 너무 달콤해요. 아, 아주 달달남매예요. 아, 덜렁거리지 않을 뿐만 해줬네. 어머, 고마워. 어머, 고마워. 어, 힘이 납니다. 그래. 빨리 가자. 오, 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하자. 오케이. 우와, 이거 됐어. 아, 이거 부럽는데 어떡하지? 어떡해? 잼잼이가 하루 케이크 불고 싶다니까 갑자기 이제 없는 생일 만들어가지고 사랑하는 잼잼이 생일 축하합니다. 원래 케이크 하나 있으면 거기 있는 애들 생일 한 번씩 쏙 해야 돼. 어, 어, 뭐, 뭐. 안 꺼져, 안 꺼져 여기. 진짜 세심하다 우리 언니. 침이 든다. 그렇지. 거기까지 해야 마무리가 되는 거야. 우리 아빠는 기다린가 얼른 가야겠다. 아빠 가져왔다. 알겠어. 이 달달남매 어떡해요. 엄마, 안 너무 무거워? 어, 안 무거워. 연우 잘했어요. 아유, 칭찬해 줘야지 또. 왔어? 가지고 왔지. 그거 꼭 입어야 돼? 어, 나 그거 입고 갈래. 나 그게 제일 좋아. 입자 그럼. 무슨 옷인데요? 들어가서 입자. 나 너 좋아. 엘사. 아, 뭐야 이거. 윌사랑 지금 벤라프. 윌사. 시영. 우리
이모하고 삼촌들한테 이 호빵 좀 아니 윌리엄은 진짜 은사 같다. 아니야 눈. 알았어 그럼 눈 가져주자 그럼. 어? 아빠 이거 뭐지? 텐트 이거 삼촌 텐트인데 왜 여기 있지? 이거 우리가 대단하다 우리 힘이야. 집에서 많이 보던 텐트가 여기 있으니까 또 반갑나 보다. 울사예요. 울사? 여기 울사 집이에요. 안녕하세요. 뭐야? 이게 생각보다 배가 나와 있어가지고. 아이고 못 일어나. 자꾸 다니자. 어떻게 자꾸 다녀 근데? 아 그 만화에서 성이 사는 그 공주로 봐서 그런가 봐요. 저 파티 해주자. 오늘 파티 잡아. 파티 파티 피플. 좋아. 우리가 오빠 쌤쌤 누가 없어요? 비비. 안녕하세요. 울사예요. 울사 아세요? 아이고 인사도 잘해. 눈 떴어요. 아, 호빵을 눈이라고? 눈. 응? 아, 색깔도 하얗고. 아빠 코라고? 아빠 누가요? 먹을게. 맛있게 드세요. 까까까오. 따끈따끈 눈이 왔어요. 네. 뭐 무슨 눈이 왔다고? 아, 삼촌 안녕하세요. 아, 또 삼촌. 삼촌 눈 받았어요. 안전 지키는 삼촌이에요. 또 줘. 우와. 아니야. 아이고 오늘 아주 그냥 벤틀리 인심이 후하네. 감사합니다. 무슨 마음이죠? 가자, 버스 같아, 버스. 오! 아! 오! 아! 오! 괜찮으세요? 오, 괜찮아. 이기 만들게 돼. 와, 다행히 아이들은 안 다쳤어요. 냐우! 냐우! 오, 스노우. 집에 다시 돌아가자. 집이 넘어진 건데, 오, 다행이네. 여기서 긴장해야 돼요. 왜? 여기. 왜요? 여기 양승동 사장님 대기실이요. 승동이가 누군데? 승동이가 누구냐? KBS 사장님이에요. 반말하면 안 되고 이 말은 야야야. 야야야. 안돼. 야 사람 아직 안 왔네. 승동 승동이 없어? 사장님. 승동이가 사장님이라고. 안 돼. 나가. 아직 시상식 전이라 아직 안 오셨구나. 아, 다행이네. 야 삼촌 이모들은 다 아직 안 왔나 봐. 어디 있어요? 어, 여기 누구 있지? 누구야? 아이 맨 이 삼촌 좋아하겠는데. 누구길래요? 어 윌리엄 벤틀리. 어 뭐야? 어 문재인 삼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쵸 벤틀리가 안녕. 어떻게 보면 더 잘 맞겠군요. 무슨 사람이야? 울라프예요? 윌사요. 윌사요?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바로 먹는 거 발견하세요. 눈이에요? 먹는 눈이에요? 먹어도 돼? 진짜? 먹방 전문가 두 분이 모였어요. 그렇죠. 야. 아, 오. 아우, 착해라. 아, 윌리엄 진짜 착해요. 뭐야? 설마, 설마. 오! 어? 저게 한 입에 들어가죠? 어떻게 됐어? 지금 벤틀리는 뭔가 목표가 생겼어요, 지금. 반했어. 삼촌은 입이 커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삼촌이, 조심해. 꼭 씹어야 돼, 그럼. 아, 바로 따라하는 거 왜 이렇게 귀여워요? 갖고 튼튼해. 얼마나 큰데요? 내가 보여줄게. 어떤 거 보여줄 건? 보여주세요. 어머나! 주먹이 들어가요? 삼촌도 깜짝 놀랐어. 오 마이 갓! 윌리엄도 크구나, 입이. 장기가 있었네요. 삼촌은 주먹이 엄청 커요. 안 돼요. 아니지. 아이씨. 아저씨. 아빠 아이씨. 아빠 아이씨. 응? 세상. 프로그램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1박 2일 좀 기운 좀 넣어주세요. 1박
1. 할 수 있어? 2만 1. 와! 2. 아이고 잘해. 2야 2야. 또 누구 저기? 눈 받아요. 안녕하세요. 어, 윌리엄. 누구야? 누구지? 엄청 친한 사람인데. 야, 무슨 문자리 있었어? 아, 우리 저 안드리 PD지. 윌벤져스 아기 때부터 함께했던 담당 PD인데 지금은 이제 1박 2일 메인 PD입니다. 처음에 다녀왔어. 왜 이제 왔어? 그랬지. 그림은 계속 보고 싶었지. 아니. 아! 아니야. 아이고. 뭐라고? 먹나 안 먹나 확인까지. 그림은 잠시 후에 먹었어. 아빠, 저 집은 언제까지 끌고 다닐 생각이에요? 들어가려면 똑똑똑 해야 돼. 똑똑. 어?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 윌리엄이 약간 굳었어. 야, 집은. 미안해. 둘 중 하나예요. 무섭거나 예쁘거나. 안녕하세요. 아빠 이렇게 귀여워. 아빠가 어떻게 들어가? 내가 아니 어떤 분이시길래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뭔지 알아? 공주님 같은데? 이모도 공주예요? 공주님? 담비 누나예요. 담비 공주님. 아~ 진짜 너무 아름다우시죠? 일사 공주예요. 아, 담비 공주와 일사 공주가 얘, 만났네요. 얘는 뭐예요? 일사 누구다? 아유. 공주님 주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 걔 왜 이렇게 쑥스러워, 울려? 예뻐서. 윌리엄이 약간 좀 약간 부끄러워하네. 마잘나이마잘나이마잘나이마. 왜 뭐 갑자기 노래하는 거야, 너? 마잘나이마. 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라온 엄마. 경민 아빠 오셨네요. 라온 엄마가 제일 좋아하시는데. 경민이야. 아,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빠! 머리 이쁘게 했는데. 아니 안녕. 아이고. 아빠. 어이구. 안녕. 아, 아빠 왔다. 아빠. 고생했어. 방송 구경해. 갈게요. 아 너무 잘 들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안녕. 하영아 먹을 거 줄까요? 오, 역시 우리 먹을 거 줄까요? 먹을 거? 아직 라면 그거 못 먹는데. 라면 못 먹어? 뭐야 이게? 소면. 얘는 이거지. 그럼 하영이는 이거 먹어볼까? 얼른 달래요. 그래. 그럼 이거 먹어보자. 우리 셋이 슈도를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네. 이거를 먹는 것 같아. 아우 조경아 씨 저 마음은 알죠. 나훈아 네. 여기 참기름을 얼마큼 부어야 될까? 거의. 아 저거 설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전자인가 봐요. 더 부어볼까요? 어, 저 집안 고소해 보이네요. 아 너무 인간미자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아? 아? 크게 드세요. 저런 딸 나오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 많이 내가 제가 서러우셨구나. 아니에요. 아 저 너무 꽁꽁 묶여 있네 보니까. 아 풀러줄게. 나오니까 지금 계속 저거 풀고 있어. 아우 저걸 눈치 못 채고 이제서야 풀어주네요. 안 할래 나. 나 내레이션 안 해 이제. 아니 그러니까 좀 잘하시죠. 많이 반성했어요. 그럼 잠시 저도 어디 가세요? 어 먼저 가세요? 방송 운전 좀 하고. 아 금년에는 아이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정신없으니까 그때 구경을 못했거든요. 다녀오겠습니다. 생방송 연예가 KBS를 한번 구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또 구경을 하면서 아 열일하시네요. 제가 너무나 뵙고 싶었던 핫한 분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드라마로 대박나신 분. 누구요? 한번 보시죠. 오늘 MC로 오신다 그래가지고 MC? 힘을 아까 손담비 씨 뵀는데?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누구죠? 안녕하세요. 어,
아, 네, 이렇게 뵙네. 안녕하세요. 아. 주 오빠 마음을 설레게 한 주인공은 바로! 아, 우리 녹두! 장동민 씨! 아, 드라마로만 뵙다가. 녹두전에서 남장 여인을 완벽하게 소화하셨거든요. 아, 가슴 완벽한 연기력까지. 요즘 최고로 했던 분이세요. 아, 이분 뭐 인기 상당하더라고요, 진짜. 아, 네, 이렇게 뵙네. 아, 네, 이렇게 뵙네. 빛이 나네요. 아, 드라마로만 뵙다가. 어? 아, 너무 직접? 재밌게 봤어요. 아, 네, 애들도 너무 재밌게. 아, 같이 오고 싶었는데. 아, 아이들이 먼저 직접 보고 스위스 가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아, 너무 아쉽다. 다음에는 또 같이 하시네요. 어, 진짜. 네. 진짜. 네. 자, 나은이 진짜 너무 이뻐. 나은이와. 계속 눈은 나은이 사진에만 가 있어요. 오늘 MC 보신다 그래가지고. 네, 오늘 MC. 조금만 힘이 제가 또 될까 해서 녹두전. 힘이 많이 들고 있어요. 녹두전. 아, 그래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최근에 바뀌었거든요. 녹두전으로? 녹두전으로. 아, 또 그거 또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눈빛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눈빛이죠? 네가 보는 건 나야. 네가 보는 건 나야. 갑자기 지금 연기하신 거예요? 너는 그놈 안 봐. 네가 보는 건 나야. 이대사를 그렇게 망쳐놓은 거예요? 네, 봤어요. 아, 진짜요? 네. 엑스트라 필요하시면 불러주시고 시청률 20% 이상 진짜 욕심 많다. 와. 대박 나시고 네. 오늘 파이팅 하시고 네. 어, 저 잼잼이네. 어? 또 여기 아, 잘 초월을 잘하고 아침에 안녕 삼촌 볼지 삼촌? 삼촌 볼지 삼촌? 진짜 유명한 분이셔. 아, 그냥 아 예뻐서 예뻐서 또 여기 아, 잘 초월을 잘하고 계신 네. 거예요? 지금 아, 연기 좀 배우고 아 연기 하시려고 김주마 삼촌 봐봐 네가 보는 건 나야 네가 보는 건 나야 아 어떻게 진짜 뭐 하나에 꽂히면 계속 하신다 그러니까 어 받아도 돼요? 어 받아도 돼요? 아이고 착해라 고마워요 커플링 커플링 와 좋지 고마워요 행복해요 고마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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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뵙겠습니다 네네 이따 뵙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오늘 화이팅 잘 부탁드립니다 애들아 아, 인사해 인사해 다음에는 실제로 보길 바라요 삼촌은 화이팅 다음에는 나은이랑 건우도 같이 만나요 벌씨랑 먹었어요 저녁 시간인가 봐요 네 또 뭘 들고 오세요? 제가 준비한 게 좀 있어요 정말 우와 저 대단한 걸 준비했습니다 내가 돈을 벌지. 뭐야? 나무? 아, 윤정 씨가 전날 그 지방에 스케줄이 있어서 같이 못 왔는데 대신 도시락을 보내줬어. 엄마. 이러려고. 엄마. 엄마. 엄마가 내 엄마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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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엄마 뭐해? 밥을 먹어. 이거 먹으라고 보내 준 거야. 근데 평소에 저렇게 입가판 들고 다니는 먹자 이제 같이 먹어야 되는데 오늘 생방송이라 윌리엄 내 거 따로 빼놨으니까 아, 네. 네, 편히 빨리 드시죠 먼저 아이고 뭐 아빠들은 뭐 아, 드시지도 못하시네요 뭐, 그쵸 이거 김밥 안 먹어? 김밥 나오나 뭐야 도시락을 종류별로 다 드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되게 행복해 보이네. 아, 밥을 편하게 먹을 수 있네요. 아이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도와드릴게요. 울지 마. 아이고 잼잼이가 애기를 저렇게 챙겨주네요. 어머나. 아니, 너 엄마 같은가 봐. 어머. 엄마? 된다가? 엄마 된다가? 엄마, 엄마. 애기야 예뻐. 나들 씨가 연예대상 MC 처음이라 들었어요. 지금 심정이 어떤가요? 오, 리허설 중인가 봐요. 지금 떨리고 있고요. 어? 연우랑 윌리엄도 와 있네요? 박문석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리허설을 해야 윌리엄, 돼서 윌리엄 긴장되면 아빠 여기 있으니까 아빠만 봐 긴장되면 아빠만 봐 야. 네 다시
안녕하세요. 우리 벤츠 아버지 세바빠와 시안이가 대상 후보 공부 바빠 지지했었거든요. 아빠에게 좀 전화할까요? 저때 윌리엄도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대상 후보 슈퍼맨 아빠들을 위해 저희 아이들이 올해는 대상 후보인 슈퍼맨 아빠들을 위해 연호와 윌리엄이 나섰군요. 안녕하세요. 네, 저 이름은 고연우입니다. 엄마는 노란 사람입니다. 열심히 노래를 하고 그 노래를 보여주겠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빠는 집이 보면서 음식 먹어요. 갑자기 폭로하는 거야? 아, 이거 지지가 아니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거 리허설 이래서 하는 거예요. 준비한 게 있다고 하는데 뭐 준비했습니까? 노래! 노래! 노래 준비했어요. 뮤직 큐! 아빠 한번 믿어봐. 오, 딱 맞는 노래예요. 그렇죠. 이게 오빠를 아빠로 바꿔서. 나 잡아도 줘. 무반주에도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이게 리허설 하면서 아, 요 정도만 나와도 좋겠다 네. 싶더라고요. 잘했어요. 윌리엄 잘했어요. 굿. 근데 생방에서 이제 떨리니까 진짜 걱정됐어요. 연예대상 시상식을 앞두고 레드카펫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시상식만큼이나 열기가 대단하더라고요.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아, 또 차간대 도착을 했는데 이번에 레드카펫을 밟을 스타는 아, 우리 벤틀리. 와, 와, 인기 대단하다. 오늘 윌벤저스 진짜 멋있다. 야, 레드카펫을 벌써 저 나이에. 근데 긴장하지 않고 너무 잘 걷네. 각자 스타일이 있어요. 어머나. 아, 오히려 좀 즐기네, 보니까. 아, 기분 좋아졌어. 젤리받고 기분 좋아졌어요. 저 표정 뭐야?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셨죠?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있고요. 아이고, 잼잼이. 아유, 잼잼이가 계속 하트를. 어머나, 지금 아빠는 인터뷰하고 있는데 계속 잼잼이 하트. 귀여워요. 아니에요. 아침마 입어서 지금 춤출 수가 없다고. 치마 입어서 춤출 수가 없다고. 예, 이렇게 하네요. 우리 갈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곧 연예 대상이 시작이 됩니다. 시상식이 다가오니까 아이들이 더 신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떨지도 않고 그냥 덤덤하게 앉아 있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고맙네요. 안녕하세요. 누구 찾으시나 본데요? 안녕하세요. 씨.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호 아빠가 유재석 씨 오래된 팬이래요. 아, 작년에 이렇게 멀리서만 봤는데 사진을 인증샷을 찍으려고 했는데 못 찍었거든요. 우리 오늘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상태입니다. 아유, 고마워요. 어머나, 저거 손짓 하나가. 연애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 스키 무대 있으시고요.
이거 밑에 몇 개 있어요? 오, 1박 2일 3천대. 아이고, 우리 사진 찍어주셨잖아요. 우리 또 연 작가님. 아이고, 막상 시작하니까 떨리나 봐요. 뭐라고? 드디어 2019 KBS 연예 대상에 막이 올랐는데요. 아, 좋아한다. 오! 화면에 아이들 얼굴 나오는 게 신기한 거 봐요. 그쵸. 아이고. 와, 담비공주님이랑 미미사촌이네요. 아이고, 우리 잼잼이가 좋아하네. 네, 너무 신기하게 보이네요. 아, 실제 화면을 잡혔구나. 아, 근데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아, 이 모습 그대로 나왔구나. 아니, 제가 이날 집에서 방송 봤거든요. 아, 아이들 얼마나 귀엽던지. 처음이라서 너무 떨리고, TV에서 즐겨보던 프로그램. 친구들이 한 게 얼마나 많아요. 시청자들한테 감동과 재미도 주고. 아니, 너가 재미도 주고. 어떻게 지금? 아니 지금 최고의 프로그램상 지금 소개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뭐야? 얼굴에 부어버렸어 그냥. 아우 오빠! 오빠! 아 어떻게? 또 방송에 우유 뒤집어 쓰고 나왔구나. 여러분. 아, 잘했어요, 잘했어. 올 한 해 가장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예능의 아이콘이 된 스타에게 주어지는 상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백꽃 필무렵에서 동백 엄마의 아들 필고 김강훈입니다. 아, 예. 그 드라마에서 보면 슈퍼맨이 돌아왔다 엄청 싫어하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는 되게 좋아해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와! 베스트 아이콘상 슈퍼맨이 돌아왔다 아이들입니다. 축하합니다. 저희 슈돌 아이들이 이제 베스트 아이콘상을 받았죠. 다 왔네요, 진짜. 우리 아이들이. 와, 진짜 다 왔네요. 진짜. 그 와중에 또 벤틀리는 필름형한테 가서 인사하네. 트로피 받으셨으면은. 아, 슈퍼맨이 들어왔다. 이때까지 사랑해주셔서 너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잘 부탁드립니다. 아, 이 와중에도 아니, 거의 뭐 청탁이 아이콘이 됐어요 지금. 우리 아빠는 계속 방에서 그냥 아 아빠 미웠을 때 설마 음식 먹어요. 아니야 얘기하지 마. 아 얘기를 하지 말라니요. 생각보다 불안해가지고 아버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연예대상 대상 후보를 지금 좀 소개할까 하는데요. 오늘도 어떤 지지자분들이 오셔서 깜짝 이벤트를 꾸며주실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 후보를 공개하겠습니다. 아, 아까 리허설했던 대상 후보 지지멘트 순서군요. 네, 안녕하세요.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도경환입니다. 아니, 시작부터 너무 인상적이에요. 저희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대상 후보에 올랐는데 자, 우리 도현우 군. 자, 뭘 준비했죠?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사인 한번 주실까요, 직접?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용정 아들 도현우입니다! 딸이에요, 아들 아니고 딸이에요. 안녕하세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떨지도 않고 저렇게 잘해요? 완전 실전파예요. 아까 연우가 진짜 무대 체질이긴 했어요. 그러니까요. 어려서부터. 아, 너무 귀엽네요. 아, 너무 귀엽네요. 와. 아, 생방송이라 진짜 떨릴 수도 있네. 정말 잘하네요. 이세윤 씨께서 네, 아빠들한테 실제로 힘이 많이 됐어요. 와, 무대 마침 일리형 저 잘 부르세요. 신동엽 씨부터 먼저 가볼게요. 자, 과연 아빠는 맛있는 거 부탁해주시는 이세윤님 아빠 탁성 PD 김 아, 맞아요. 정말 경민 아빠가 공연도 했었어요. 아, 나만이 너무 좋아한다. 너무 뿌듯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 얼마나 좋았겠어요. 무대 위에 아빠를 또 이제 달리 보일 수 있겠죠, 라온이한테는. 네,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쇼 오락 부문 우수상. 부경환 아나운서. 아~ 축하드립니다. 정말 맞아요. 야, 또 엄마 얼굴이 있는데 아빠 얼굴 물려줘서 미안한 우리 아이들. 아유, 아유 쑥스러워. 그리고 아, 이거 하지 마. 아, 이거 하지 마. 어, 설마. 아, 내가 마치고 이제 아, 내가 왜 저랬을까 내가? 아, 아이고. 아, 너무 감동적인데 제 손발은 어떡하지? 제 만능 치트키입니다. 아. 장윤정 난타는 살았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백순영 작가입니다. 아유, 우리 또 백 작가님도 상 받고. 축하드려요, 시청자가 정말. 뽑은 하나. 최고의 프로그램 상은 슈퍼맨이 돌아왔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청자가 뽑은 최고의 프로그램 상도 수상했잖아요. 네, 2019 KBS 연예대상. 이제 대상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2019.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슈퍼맨 아빠들입니다. 아, 멋있습니다 우리 아빠들. 진짜 안 믿기더라고요. 네. 방송 보면서 저도 같이 소리 질렀어요. 어떠셨어요? 아, 저는 사실 올라가기 좀 민망했어요. 방송 두 번 나가고 대상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예, 세월호가 예, 저렇게 웃을 때, 어, 저도 예. 울그라더라고요. 아, 우리 쌤 해밍턴 씨. 충분히 받으실 자격이 있는 아빠입니다. 오래 하셨거든요. 아. 일단, 저 모든 시청자 여러분한테 감사드리겠습니다. 엄니한테도 감사드리고 싶고. Thank you very much for supporting everyone in the return of Superman. And being huge fans, we really appreciate all your love. Thank you. 전 세계 팬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도 저렇게 인사를 해주시고. 좋은 특별한 자리인 만큼 또 좋은 소식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나은이 건우에게 또 동생이 생겼습니다. 내년에는 새 아이의 아빠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나은아, 건우야, 너네 덕분에 아빠 상 받았어.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2019 연예대상에서 많은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시청자 여러분들의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웃음과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